정석하지 말고. 맨날 여기 아파 저기 아파지. 그래도 정기적으로 받아 보셔야 될 거 아니야. 그거야 하지 그거 하는데. 서방님이 동서 처음에 집에 데리고 왔을 때 좋은 냄새 나는 여리여리한 동서 보면서 저 두 인간은 우리 후계동 인간들이랑은 다르게 살겠구나. 결국 다르게 산다. 승질나게 부러운데 질투나 죽겠는데 오늘은 일단 축하해줄라고. 내일부터 나 엄청 골부릴지 몰라. 밥 먹다가 눈 들어서 이렇게 보면 내가 막 이렇게 째려보고 있을지 모른다. 친구야. 아, 또 정말. 오, 어머님 가셨는데 동창한테 친구야도 못하냐? 난 절대 동네 여자랑 결혼 안 해. 족보 닿고요. 꺼져. 아, 싫다는데 왜 그러냐. 두 분이 동창이에요? 친구야 축하한다. 여자로선 동서를 질투하지만 친구로선 네가 자랑스럽다. 어렸을 때는 진짜 인간이었는데. 나는 이 인간 와이프 되는 것보다 네 형수 되는 게 더 좋았다. 뭐야? 왜? 아 우리 학교 때 인기 투표하면 동훈이하고 상훈이랑 1, 2위였어. 물론 상원이가 1등. 그건 너도 인정해야 된다. 그지? 상원이. 진짜 상남자. 잘생겼지. 공부 잘하지. 운동 잘하지. 졸졸 쫓아다니는 기집애들 줄 섰지. 근데 그걸 제가 싹 다 정리했잖아. 제가 다 정리했어. 우리 정정이 여사께서. 오호. 아 참 그만 찔러라 인간아. 왜 그러니? 내가 지금 분위기 만들잖니? 정리하고 있잖니? 윤상원은 금교가 아니다. 윤상원은 우리의 추억이다. 아니 어떻게 27년을 한 동네에서 친하게 지낸 친구 이름 금교로 만들어놔? 소방님, 상원이랑 단짝이었어. 가뜩이나 쓸쓸한 인간이 27년 단짝 잃어버리고 저놈의 기집애가 단짝치고 이름도 금기어로 만들어 놓는 바람에 맘대로 얘기도 못하고 상원이 얘기 한마디도 못하면 소방님아, 넌 친구 한 명도 없는 사람인 거잖아. 그래요 또. 야, 네 친구 올라 그런다. 우리 서방님 온다. 나 때문에 여태껏 금기어였던 거야? 몰랐냐? 동훈아, 힘들었니? 힘들었어? 그동안 단짝 얘기도 못하게 해서? 미안하다. 몰랐네. 너도 부르고 살아있냐나. 그래야 속병 풀려. 좋다. 오늘부로 윤상원을 금기어화해서 해금한다. 불러. 마음껏 불러. 진짜 불러? 부르자. 불러 부르자. 윤상원은 우리의 추억이다! 윤상원은 우리의 추억이다. 윤상원은 우리의 추억이다!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뭔가 부르지 말고 편하게 불러. 상훈이 말고 상원이 새끼야. 아, 진짜. 일어나. 왜? 나쁜 년. 안다 이 년아. 나 갑자기 감독님이랑 결혼하고 싶어졌어요. 재밌을 것 같아, 이 집구석. 아, 큰 형수도 그래서 결혼했어. 지금 별거 중이야.